안녕하세요. 케이팝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듀랍니다. 최근 케이팝계의 가장 큰 이슈는 50/50의 전속계약 분쟁인데요. 이번 주에도 관련된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외부 세력으로 지목된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와 가수 손승연에 대한 의혹으로 번져나갔죠. 거기에 안성일 대표의 학력 및 이력 위조 의혹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는 중입니다. 손승연과 더기버스. 가수 손승연은 현재 더기버스 소속 가수인 점, 과거 이전 소속사 포춘과 전속 계약 분쟁을 했다는 점에서 현재 50/50 사태와 비슷한 것 같다며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요. 지난 7월 24일 디스패치는 과거 손승연과 이전 소속사 포춘의 전속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이 기각된 이유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손승연이 내세운 계약 해지 사유는 1년에 한 장씩 발매하기로 한 신보 독집 음반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포춘 명의 계좌로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연애 활동을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였다. 포춘이 정산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뮤지컬 출연에 대한 지원을 거절하거나 방해했다. 포춘은 손승연에게 가정환경 공개 등을 강요했다였는데요. 이에 대한 포춘의 반론과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죠. 1년에 한 장씩 발매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은 연평균 3회 이상의 싱글을 제작해주었다며 계약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으며 음반 판매가 부진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음반을 제작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포춘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주장도 기각되었는데요. 손승연은 불후의 명곡 출연료를 손승연의 개인 계좌로 받은 걸 문제 삼았는데 법원은 개인 계좌 사용이 손승연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KBS나 MBC 등 방송사는 기획사가 출연료를 먹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수 계좌로 직접 보내는 것이 방송사 관행이었다고 했죠. 또한 연애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포춘의 통장 내역에 스타일리스트 헤어 출장 기록이 찍혀 있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포춘이 정산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주장도 포춘에서 그동안 성실히 정산 내역을 공유한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는데요. 뮤지컬 출연에 대한 지원을 거절하거나 방해했다는 점에서도 포춘이 오히려 손승연의 해당 출연료를 올려받게 해주었다는 카톡 내용이 공개되며 재판부는 연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정환경 공개 강요도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는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손승연이 포춘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뿐 포춘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죠. 이 재판 이후 손승연은 몇 번의 재판을 거쳐 하비아의 소속사 포춘과 헤어지고 안성일 대표의 회사 24스트릿과 전속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손승연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른 주장을 했는데요. 포춘과의 분쟁에서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당시 소송이 기각된 이후 포춘은 수개월간 정산금과 정산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손승연은 다시 법원에 연애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신청이 인용되었다고 했죠. 그 후 본안 소송에서 손승연과 포춘은 손승연과 포춘 사이의 전속계약 관계는 종료하고 둘 사이의 전속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채권, 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한다 라고 합의하며 소를 종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손승연은 포춘 소속 시간대에 성대에 폴립이 발병했지만 소속사에서 지나친 일정을 소화하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포춘 관계자와 포춘 대표는 모두 거짓말이라며 분노했습니다. 포춘의 입장. 손승연의 입장문이 발표되자 포춘의 관계자와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거짓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포춘의 관계자는 손승연이 주장한 소송 이후의 정산 문제는 손승연이 가처분 소송 패소 이후 회사로 돌아올지 아닐지에 따라서 소송에 의한 정산 보류금이 정산금이 될지 합의금이 될지 성격이 정해지는데 손승연이 두 달 동안 거취에 대한 확답이 없어 생긴 문제였다고 했죠. 손승연이 법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연애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일부 인용했으나 손승연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소속사의 연애 활동을 거절한 것도 분명 인정된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정산 보류금이 손승연이 포춘에게 끼친 손해배상금으로 결론나며 합의를 한 뒤 소송이 마무리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손승연이 주장한 성대에 문제가 생겼는데 일정을 강요했던 부분에서도 굉장히 억울하다는 반응이었는데요. 포춘 관계자는 손승연이 원했던 뮤지컬 보디가드는 회당 15곡 가깝게 혼자서 노래를 불러야 했고 주 3-4회 이상 무대에 올라가야 했기에 회사는 성대 결절을 우려하며 출연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유했다고 하죠. 그러나 손승연은 출연을 결정했고 결국 성대 결절이 악화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춘 관계자는 안성일 대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손승연과의 소송 당시 증인으로 나와 자신과 관련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안성일 대표의 회사에 재직하던 전 직원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안성일 측 매니저들이 손승연의 스케줄을 도와줬던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포춘의 대표도 인터뷰를 통해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후유증으로 가슴이 두근거린다며 인터뷰를 했는데요. 손승연과 5대5 수익 분배라는 신인으로서
파격적인 조건의 5년 계약을 했고 버클리 음대를 다니던 손승현의 학업기간까지 계약기간에 넣어주는 등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고 하죠. 포춘의 대표는 신인인 손승현의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 뛰어다녔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노력의 결과로 손승현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자 포춘 대표는 공황장애 증세와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며 당시 받은 충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포춘 대표를 잘 아는 또 다른 매니지먼트 대표는 당시 업무차 안성일 대표의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손승현이 안성일 대표 회사 매니저와 함께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포춘 대표에게 알려주었다고 하죠. 포춘 대표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 소장을 받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녹취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기사를 읽으며 휴대전화를 바꿨던 과거가 떠올랐다며 속내를 전했는데요. 포춘 측에 이런 인터뷰들이 공개되자 손승현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죠. 손승현의 입장. 손승현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말했는데요. 자신의 상황을 50-50 상황과 연계해 나쁜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속이 상해 속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했죠. 손승현은 자신이 소속사와 갈라서게 된 이유는 활동을 하며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그런 과정에서 감정이 점점 상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지방 행사가 연일 잡혀있는 경우 헤어 메이크업 지원이 없었던 것에 감정이 상했고 뮤지컬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회사는 손승현의 목 상태를 걱정하고 적은 페이에 회사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손승현을 만류했지만 손승현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꼭 하고 싶었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회사 측에서 회사 유지를 위해 뮤지컬과 함께 행사를 진행해도 되겠냐고 물어본 것이 목을 걱정한다는 태도와 달라 손승현은 섭섭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행사 비용을 벌지 못하기에 계약을 6개월 연장하겠다는 점도 재계약이 아닌 연장을 이야기해 기분이 상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문제로 이전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지 안성일 대표와는 관계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계약하게 된 점에서는 재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습실 등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자연스럽게 계약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손승현의 인터뷰를 들은 네티즌들은 소속 가수가 한 명밖에 없는 소속사의 사정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려면 왜 계약을 한 것이냐며 결국 손승현이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사건까지 더 자세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안성일 대표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었죠. 안성일 대표 학력 이력 위조. 안성일 대표가 구인구직 플랫폼 링크드인에 자신을 어트랙트 대표라고 표기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외의 이력들도 모두 거짓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지적된 부분은 학력이었습니다. 안성일 대표는 자신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졸업이라고 표기했으나 언론의 취재 결과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졸업자 명단에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라고 했죠. 이와 함께 안성일 대표는 화려한 이력도 거짓이라는 의혹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비욘드 뮤직은 안성일 대표에게 외주 용역 형태로 일을 줬지만 성과가 없어 계약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경력에 적힌 기간은 거짓이라고 말했죠. 워너뮤직 코리아에 근무했던 관계자도 안성일 대표와 함께 일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워너뮤직 코리아 역시 과거 비타민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급한 임금 지불 내역 외에 워너뮤직 코리아 소속으로 안성일 대표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안성일 대표가 JS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를 맡긴 했지만 총괄 이사였던 적은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고 비타민 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 워너뮤직 코리아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도 사실이 아니라는 측근의 증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언론의 학력 및 이력 위조 의혹 보도에 더기버스 측은 오기제 되어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안성일 대표가 여러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기재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배우 세력이라 지목받은 안성일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어트랙트 측은 소속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해외 상표권 출원. 50-50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K-POP 해외활동 주요 무대인 미국, 영국, 중국, 일본에 50-50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50-50가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국내 및 해외에서 50-50로 활동하려면 어트랙트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미국에서도 여전히 큐피드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주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도 50-50의 큐피드가 24위를 기록하며 무려 18주 연속 빌보드 핫100 차트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은 50-50 전속계약 분쟁에서 손승현의 과거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내용과 안성일 대표의 학력 및 이력 위조 의혹 그리고 어트랙트의 대처 상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 사태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사태가 마무리된 후 50-50는 다시 활동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K-POP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두유람이었습니다.